올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가장 많을 때 8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2조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순매수는 세 번에 걸쳐 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인데 한 달 사이에 4조 가까운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로 역시 4조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였습니다. 해당 기간 외국인 매수는 원달러 환율과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4월을 전후해 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서 1190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7월에도 원화가 1180원에서 1220원까지 올라갔지만 순매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보면 외국인 매수와 원화 움직임이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환율이 주식 매매에서 결정적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상한가 폭은 하루 30%입니다. 원화는 변동이 아무리 커도 하루 1%를 넘기 어렵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크다 보니 환율이 외국인 매매에서 보조 변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매수는 주가 상승 가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에 의해 좌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특히 미국 주가의 영향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자금 중 상당액이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투자자들도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돈을 넣거나 빼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자국 주가, 특히 미국의 주가인 것입니다. 1월과 4월, 7월에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